바디는요, 재단을 했고요. 다트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4분의 3씩 잡아가지고 주머니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렇게.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간단한 방법. 대충대충 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붙여서 주머니를 입술을 붙여가지고 드립을 까서 걸을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내롱인데, 여기 3인치 내롱 됩니다. 3인치. 그리고 3인치, 기장은 6인치. 남자 주머니는 모두 다 6인치예요. 손이 좀 큰 사람은 더 해야 되겠죠. 여기 6인치 넘네요. 이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뒷판은 이렇게 해서 됐고요. 주머니만 짜면 되고요. 이제 앞판은 지금 잘랐는데, 앞판은 남자 바지는 우라를 앞판에만 넣는 거예요. 뒷판에다 넣을 수 있는데 앞판에만 넣어주고요. 주머니 늘어나지 말라고 다이렉트 붙여놨어요. 우라 붙여가지고 주머니를 짤 겁니다. 그래서 우라를 이렇게 잘랐는데요. 지금 밋미지가 밑으로 내려오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우라는 밑에가 조금 커야 됩니다. 여유분이 있어야 돼요. 여유분이 없으면은 나중에 옷을 입었을 때 우라가 줄어든다든가, 요즘 우라들은 안 줄어드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금 여유를 줘서 하는 게 좋습니다. 따플로 이렇게 붙여가지고요. 그래, 오바로클 쳐도 안 밀리잖아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많이 치러 놓으면 나중에 밀리면 밀려가지고 너무 안 좋습니다. 나중에 딱딱해요. 너무 많이 붙이지 말고요. 여기서 이렇게 붙여버리면 되고. 너무 나왔는데. 딱 안 맞아도 나중에 오바로크 치면서 여기 이제 주름 잡을 거니까 넣었어요. 주름 하나 4분의 3짜리 1인치짜리 하나 넣었어요. 배가 나와서. 그래서 주머니를 오바로크를 쳐가지고 주머니를 짜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요 반대편도 반. 오바로크 쳐가지고 주머니를 짜는 거예요. 오바로크를 쳐가지고 앞판, 뒷판, 앞판 주머니, 뒷판 주머니 이렇게 짜겠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지금 앞판이잖아요. 앞판 주머니 속을 잘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원단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만큼만 해서 주머니 속 TC 원단으로 쓰고, 원단이 남고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지금 테프로 쳐놨으니까 늘어나지 않잖아요. 박을 때는 이렇게 해서 박아가지고 스탠스 때려주고 넘기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중간에.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낫지가 들어있을까요? 낫지가 없네요. 낫지는 늘어나야 되는데. 다시 낫지를 표시하고요. 낫지라 그래요, 그것을. 이게 들어가 있는데 저출신 안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갈 만한 양에다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박았잖아요. 박아가지고 여기다 맞추는 거잖아요. 시접을 준 상태에서 이렇게 리서치를 하면 되고요. 네, 이거 아까 끝났고요. 이거 입술 주머니를 만드는 거예요. 입술 주머니를 만드는데 어렵게 하지 말고요. 아주 쉬운 방법대로 하려고. 네, 이렇게 해서 접어서 이게 박다 보면 밀립니다. 그래서 안에다가 따플로 해가지고 붙여놨어요. 이렇게 오바로크 쳐가지고 주머니를 짜면 됩니다. 주머니 길이가 6인치이기 때문에 7인치만 하면 되겠죠. 6인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보고요. 6인치. 주머니가 6인치니까 여기. 조금 예를 줘서요. 네. 주머니가 6인치니까. 손이 좀 적은 사람도 기본이 6인치예요. 근데 이제 운동선수들이나 손이 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한 7인치. 더 크신 분들은 한 8인치 돼야 되겠죠, 주머니. 그래서 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주머니의 깊이는 보통 보면은 또 주머니 깊이가 또 중요합니다. 이 깊이를 너무 많이 해놓으면은 주머니 지갑을 넣었을 때 쑥 들어가 버려요. 너무 얕아도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위에서 10인치 정도 지갑을 한번 제가 넣어볼까요? 지금 입술이 이렇게 짜질 거거든요. 주머니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주머니가. 그래서 많이 들어가도 이 정도. 그거 낮추면은 이만큼 해놓으면 기어 나와버려요. 단추도 술 먹다 보면 빠져봅니다. 항상 단추 고리를 해가지고 안 빠지게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주머니 짜는 방법을 찍겠습니다. 지금 뒷주머니 단추 고리를 지금 단추 잠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노르발을 하나로 오면은 안 빠집니다. 되게 뺄때게. 그러니까 노르발보다는 약간 넓게 한 1mm 정도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실을 집어넣어서 뒤집으면 됩니다. 이게 지금 뒤에 뒷주머니에 단추 달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큐가 없잖아요. 여기서는 큐가 없으니까 이거 미리 만들어 놨다가 지금 달려고 만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앞주머니를 짜는데요. 지금 앞주머니 이렇게 될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될 거니까 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쉽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냥 뒤집어 가지고 박아서 뒤집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여기는 지금 테이프를 붙여놨고 여기는 안 붙었잖아요. 여기 늘어나니까 이렇게 해서 반대로 뒤집어가지고 맞지 맞춰서 이렇게 하면 딱 맞죠. 그럼 밖에도 좋겠잖아요. 위에 들어가지 않고 그 밖에 쪽으로는 그걸 누가살이라고 그러거든요. 발살이란 말이 이런 말이에요. 우리말로 스케치가 안 보이게끔 안쪽에다가 주머니 안쪽에다 대고 그래서 다리면 됩니다. 다려가지고 주머니만 고정시키는 거거든요. 훨씬 더 깨끗해요. 갈증 낮은 데까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이롱으로 다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주머니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머니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설명하는 게 제가 그러면 항상 이거 주름은 뒤쪽으로 가게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가게 지금 1인치 주름이거든요. 이게 이쪽은 완성됐고요. 반대편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대충대충 해도 혹시 기본만 갖춰주면은 꼭 우리 맞춤처럼 명품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입을 옷이고 자기 서방님이 만들어주는 옷인데 욕심만 잘 나오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옷은 잘 나옵니다. 그거 입어보면
눈이 뒤쪽으로 가니까 좀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이쪽이 약간 올라온 주름이 좀 좋습니다. 한 1mm 정도 이쪽으로. 그래 주름이 이렇게 닦이거든요. 옷을 타이트하게 만들 거니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자, 주름 이렇게 해서 그냥 눌러볼 거거든요. 뒷주머니를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잖아요. 지금 제가 그래서 여기서 이 선에다 맞추고 이 선하고 맞아야 되겠죠? 이 모양을 약간 둥글게 해줘도 되고 일직선으로 해도 되고 조금 멋있게 한다고 일직선 둥글게 하는데 굳이 그렇게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넓이만큼 이 넓이만큼 이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넓이만큼 이것도 가야 되겠죠. 그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놈하고 이거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놓고 이 넓이하고 이 넓이하고가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놨을 때는 지금 정확하거든요. 이걸 반드시 하면 될 것 같아요. 입술이 더 두껍다든가 좁으면 안 되겠죠. 근데 이 정도면 여기는 좀 좁네요. 이쪽은 좀 넓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뜯기가 뭐 있어. 그냥 할까요? 그래도 조금 뜯어볼까요? 박는다고 박았는데 조금 좁네요. 입술이 조금 그릴 때게요. 지금 이 간격하고 이 간격하고 이거하고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일자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위집을 놓고 거든요. 가위자로 놔가지고 그건 할 때 저쪽에서 다시 찍을게요. 주머니에서 이렇게 펴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놔두고 처음에서 그릴 때 잘못 그려졌으니까 여기를 보면은 지금 한 2mm 정도 떨어졌거든요. 간격을 봐가면서 이렇게 보기가 조금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그려가지고 정확하게 그려가지고 박는 게 좋습니다. 이 넓이하고 이 넓이하고 플러스 된 거리가 이 거리거든요. 너무 벌어져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이게 어렵게 하려면은, 더 멋있게 하려면 하나씩 방법이 많아요. 근데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명품 아니고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모양은 똑같이 나옵니다. 다만, 이 거리하고, 이 거리하고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저쪽에서 가위집을 놔가지고 아이롱을 눌러가지고 와서 일을 한번 시켜납니다. 빗속을 딸 때는요, 입술 딸 때는 여기서 이렇게 손으로 잡아줍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Y자로 놔주는데 이 선을 정확하게 놔줘야 됩니다. 이 선을 지금 여기.
박은 것보다 더 나가도 안 되고 덜 나가도 안 되고. 이게 잘리면은 조금 일하기 거창스럽게 뒤에도 제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먼저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아주 쉬운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누구나 쉽게 초보자도 따라서 할 수 있게끔. 이거 이제 밀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거 당기고 밀어주면 될 수 있다. 또 이렇게 되겠죠? 입술이 조금 넓은 듯 해요. 괜찮습니다. 나중에 박을 때에 여기를 먼저 박아주고요. 지저분한 것은 안으로 들어가버려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를 먼저 박아줍니다. 박아주고 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박고 또 이렇게 놓아가지고 나가지고 이제 밑에는 때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지고 옆에서 빠져내고 이렇게 때려줍니다. 그리고 조금 여유있게끔 이렇게. 이거 땡기면은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못이 안 됩니다. 이거. 나중에 아무리 다려도 울어요. 항상 밑에 채는 적게끔 이렇게. 좀 이따 볼이 늘 거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 쪽에 정확해야 된다 그랬죠. 시접을 좀 잘라보겠습니다. 좀 더. 스테이치 넣는데 지저분하니까. 기어 나오면 지저분하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이게 어렵게 하려면 한이 또 끝도 없습니다. 제가 엄마는 40년 넘게 했는데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도 싶고, 그래요. 맞춤이고 잘 해주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당연히. 근데 자기 옷을 만들어 입는다든가. 원래 중이 재물 못 꽂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제가 양복하고 그래도 생전 마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입 없습니다. 돈이 좀 들어가더라고. 이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만드는 거예요. 40년 동안의 노하우로서 어떻게 하면 어렵게 안 하고 쉽게 만들 수 있는가 그 방법을 나름 연구를 해가지고 한 거예요. 나중에 주머니 박으려면 걸리겠죠, 이것이. 주머니 박아 뒤집는데 잘라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됐습니다. 좀 이따가 고리 넣고 단추고리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뒷판은 이걸로 끝났고요. 앞판. 앞판 주름 잡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요즘 왼쪽이잖아요. 왼쪽이니까, 마이다대 쪽이니까, 1cm로 접어줍니다. 조금 이따 마이다대 할 때, 이걸 접어, 먼저 접어놔야 아니라 이러죠. 그리는 건 좀 이따 그리고요. 이것은 테이프가 붙었기 때문에 안 늘어나요. 시접이 너무 많으면은 이것이 땡기거든요. 그렇게 약간 반만 자라고.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야 돼요. 마음에 들죠? 그러면 이걸 그대로 하죠. 이걸 물려야 되는데, 올라가고, 이렇게
잡아서 뒤집어가지고 다시 넘겼을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잡아서 넘겼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요 표시가 돼 있죠?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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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여기는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대충 이 정도 해서 이렇게 박는 거예요. 여기도 박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양복을 리폼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워낙에 공정이 많다 보니까 복잡하니까 잘 안 하거든요. 리폼하신 분들. 리폼하신 분들이 이걸 딱 한번 제대로 봐놓으시면은 제 영상 강좌를 두 번만 보시면은 양복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영상이 한 140개인가 144개인데 구독자가 없습니다. 뷰는 지금 한 4,000시간이 넘는데 한 5,000시간, 한 10,000시간 정도 되던데 시간은. 시간은 되는데 구독자가 없어가지고 이런 재미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이거 하시다가 제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구독자 한번 눌러주십시오. 구독하고 좋아요.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은 댓글 올리면 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댓글 올리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전화해도 됩니다. 거기다 제 전화번호 적어놨거든요. 그러면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주머니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려왔습니다. 다려왔으니까 스테치 때려도 되는데 스테치는 때리는 것도 안 때리는 게 스테치거든요. 안에서 한번 때려줬기 때문에 뒤집어 나오지는 않거든요. 여기는 고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딱 맞네요. 고정을 해서. 절렁거리니까. 이거 딱 같이 끼워줘야 되겠죠. 사선으로 이걸 해주잖아요. 선 이렇게 들어가니까. 뒷주머니 할 때는 여기를 먼저 이렇게 박아줘야 됩니다. 밑에 주머니.
제가 작은 옷자입으로 여기를 맞춰서 이렇게 먹어요. 뒷주머니 짤 때는 이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여기는 지금 안에서 가졌기 때문에 뜨지 않잖아요. 그대로 여기서 이렇게 놓고 이쪽다 고리를 하나 내야 되겠죠.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한 가운데 이게 밟고 지나가면서 넣으면 되겠죠. 여기를 입술로 약간 겹치게 해야 되겠죠. 여기 버려지면 이렇게 버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그대로 넣으면서 박으면서 이것을 주머니 단추를 달아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돈지갑이 있는데 빠지면 안 되잖아요. 남자들은 술 많이 먹으면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돈이 빠지면 안 되니까 단추를 대충 이렇게 넣어두고 단추만 딱 달아주면 되겠죠. 깨끗합니다. 그래서 여기 할 때는 항상 이걸 약간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주머니 속을 약간만 당기면 안 되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항상 이렇게 조금 더 넣는다 싶게 해서 초보자를 위해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주머니 속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먼저 박아줍니다. 주머니 속을 박아야 되겠죠? 뒤집습니다. 이렇게 이런 손 딱 잡고 박으면 또 이렇게 딱 하고 그대로 안쪽에서
박아줬으니까 남겨 넣어주네요. 주머니 이렇게 넣어주고. 끝! 걸려야 되잖아요. 일이라는 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안 버리시잖아요. 단추만 딱 달아가지고 그냥. 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한번 박았다가 박아버리면 완성해버리면 옷을 앞마디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다시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봉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가봉을 해가지고 제가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드는 쪽이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제 옷에서 제가 가봉을 한다고 또 박아봤거든요. 잘 나온 건 허리도 튀기지도 않고 허리를 사물의 상 중인데 저는 바인증을 넣었어요. 피부 좀 적어서 피부 괜찮은 것 같고 여기도 괜찮은 것 같고 허벅지는 없습니다. 허벅지는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그쪽이면 이 스판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다리 굵기는 지금 8인치로 했고요. 괜찮아 무난한 것 같습니다. 이대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허벅지가 너무 크지 않죠? 허벅지가 이 정도는 나이가 있으니까 이 정도는 입어야 될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안에가 지금 이쪽이 우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남는 양을 살짝은 내버렸습니다. 옛날 같으면 여유를 많이 줘서 하는데 지금 한 허리선에서 내렸을 때 튀어나온 양이 4인치에서 4인치 반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난합니다. 제가 재단하면서 설명했거든요. 그쪽 이해가 안 가시면 재단하는 편을 한번 가보십시오. 이 청바지는 제가 마트에서 18만원이고 전혀 옷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싹 뜯어가지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주머니 이런 부분만 놔두고 이쪽에도 이쪽에는 안 뜯었어요. 안쪽으로 뜯어가지고 뒤로 이렇게 줄였습니다. 이렇게 뜯어가면 이렇게 일할 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원래 일할 때 청바지를 안 입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통바지 건졌고 이제 양복바지 아까 그 바지는 양복바지이기 때문에 조금 점잖이 입어야 돼서 조금 더 크게 한 거예요. 괜찮죠? 지금 고리를 짜는데요. 고리는 남자 것은 9개예요. 근데 기성복은 뭐 5개도 입고 그러거든요. 하나, 둘, 셋, 6개잖아요. 지금 6, 7, 8. 허리 백놀은요, 남자 것은 1인치 4분의 1짜리 쓰거든요. 여자분들은 이제 뭐 1인치도 쓰고 4분의 3도 쓰고 그러는데, 그냥 백놀을 붙이면서, 그래서 신기는 나중에 먼저 백놀을 먼저 붙여놓고 신기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번 꺾어가지고 한 번에 해볼 겁니다. 이거 복잡하지 말고 안 하고요. 더 이쪽에도 해주면 힘들고 좋겠죠. 뱃놀 안쪽에 허리에 들어가는 데 그래가지고 어바로크를 쳐가지고 바로 때려버릴 겁니다. 복잡은 잘하고
일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서 모양을 내서 하지만은, 일을 처음 해본 사람들, 중간에 해본 사람들은 일을 따라서 하려면은 힘들어서 못 해요. 그래서 저같이 하시면은 아주 하기 좋을 겁니다. 간단히. 여기 로바크 친지면 같이 쳐볼까요? 쳐도 되는데 너무 시제 맞춰지고 해. 일단 꺾어가지고 로바크 치겠습니다. 이건 다가 넘길 거예요, 이쪽은 지금. 항상 박을 때는 앞판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박으면서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쭉 박으면 2cm로. 이렇게. 지금 여기 턱이지잖아요. 턱이지면 밀리거든요. 밀리고 나중에 아이롱으로 갈르면 안 갈라져요. 이 높이가 같아야지. 위치 높이하고 아래치 높이하고 같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박을 때 천천히 지금 박으셨잖아요. 박으면서 위로 약간 안쪽으로 잡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박으면 1cm로 그러면은 이쯤 됐으면 12 여점과 조치를 한번 봐야겠죠. 12점 미싱점 땡기는 것 같아요. 흥금은 반드시 안 나왔죠. 약간 밀려가지고 땀수도 좀 줄이고요. 여기까지 여러 발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이렇게 박다 보면 지금 그려진 선이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것을 무시하고 여기서 일자로 가야 됩니다. 일자로 여기 일자로 빤듯하게 박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려진 선대로 박으면 되겠죠. 지금 이렇게 이제 했으니까 앞판하고 뒷판하고 박아야 되겠죠. 여기 박을 때는 특히나 이거 두껍잖아요. 두꺼워서 이놈도 두꺼워야지 이렇게 꺾어놓으면 안 꺾입니다. 그러니까 박을 때는 여기다가 한나 돼가지고 밑가시 돼가지고 원단을 돼가지고 박는 거예요. 그래서 박아가지고 오비 달고 고리 달고 앞에 마이깡 달고 하면 끝이겠죠. 이게 항상 달릴 때는 한번 여기를 눌러줘야 됩니다. 땡기는 선을 쫙 박아주고 여기도
단단하고 뒤에는 여기 늘려줘야 돼요. 안 늘려주면은 바지가 입었을 때 안에서 시접 당깁니다. 지금 지퍼 달리 위해서 마이다드 쪽에 마이다드라고 그러는데 지퍼 밑에 들어가는 단을 마이다드로 한국말로는 특별한 용어가 없는 것 같아요. 지퍼를 달아서 이렇게 달 거거든요. 그러면 지퍼는 달 때 이렇게 왼으로 발로 해야 됩니다. 한쪽 노루 발로 지퍼 달 때는 그게 시접이 바짝 돼서 안 보이거든요. 얼굴이 박아놓으면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바짝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놓고 바짝 안쪽으로 노루 발 확 당겨서 노루가 되겠군요. 여기가 쭉 가는데 여기 바늘이 지금 박혀 있잖아요. 여기 시접이 박혀 있는데 여기 하지 말고 약간 2mm 정도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거기 안 보이거든요. 2mm 정도 들어간 상태에서 끝까지 딱 박아줍니다. 지금 어디쯤입니까? 지금 여기까지 쭉 너무 많이 시접을 많이 줄 것 같아요. 이렇게 쌓이는 거잖아요. 조금 더 밖으로 해도 되는데 지금 여기는 안 보이잖아요. 지퍼 달아놓으면 안 보이는데 여기가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가 지퍼고 여기 박음생이잖아요. 이 지퍼가 이쪽으로 오겠고 이렇게 해서 그대로 박음됩니다. 박고 지키고 이렇게 놨을 때 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러면은 지퍼를 잠갔을 때 때렸을 때 이렇게 쌓여야지 이렇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쌓여야만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안 받고 그냥 해가지고 뜯었다가 좀 다시 하는 겁니다. 또 그려야 되는데 안 그리고 또 그냥 하고 있어요. 그냥 하지 뭐. 이번에는 좀 멋있게 박아야 될 텐데. 내일 올라가 보겠습니다. 밀리면 안 되니까요, 이게. 해서 이게 보이면 안 됩니다. 여기.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생고를 제껴 놓고요. 이렇게 생고하고 같이 도매를 해줍니다. 여기서 도매 왔다 갔다 하는 걸 도매 일본말로는 도매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오비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똑같이 같이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기본 좀 내려놓고요. 1cm로 한 몇 정도 되겠네요. 이쪽이 조금 좀 시접이 많은 것 같죠. 이제 오비를 달 거예요. 됐고요. 오비를 허리 안단을 오비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요즘 옛날 영어만 써서 제가 여기 표시해놨잖아요, 제가요. 이렇게. 여기다가 딱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뱃놀이 박히면은 안 넘어갑니다. 안 이뻐요. 여기도 표시해놔 딱 맞네요, 여기. 잘 맞죠? 그동안에 재단도 잘 되고 잘 박았다는 이야기잖아요. 뱃놀이 박히지 않게끔 그 옆으로 바로 지나갑니다. 거의 다 돼갑니다. 거기서 이제 너무 큰데요. 이게 몸판이 너무 커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이렇게 박아갖고 쭈글쭈글하잖아요. 박아놓으면 박을 수도 있는데 박아놓으면 쭈글쭈글합니다. 이거는 뜯어가지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재보고요. 엄청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제가 허리 사이즈 뱃놀을 재면서 잘못, 표시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표시했습니다. 저는 이 빨간 선이 맞습니다. 빨간 선. 34반으로 34라니까 조금 적은 듯 되세요. 앞으로 배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반이 늘렸습니다. 이게 맞는데요. 지금 앞쪽에서 3의 1 여유를 주는데 안 좋거든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살짝은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럴 경우는. 이럴 경우는 이렇게 접어 넣는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다 뜯자니 그렇고, 안 뜯자니 그렇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살짝 빼도 됩니다. 그럼 이것을 이렇게 박아야 되겠죠. 이렇게 놓고. 그럼 여기서 또 요령을 한번 펴볼까요? 그래서 반드시 나와도 되는데, 그냥 반드시 아주 잘라내고 있습니다. 여기 싹 접어주면 좋습니다. 고리는 맨 마지막에 닿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송곳보다는 가위로
라이크를 채워줘야 되니까요. 이렇게도 멋지죠. 어차피 싹 뜯어서 다시 하려면 힘드니까요. 그래서 마이깡을 이걸 암놈이라고 그래요. 암놈인데 지퍼 위에 요 지퍼 있잖아요. 지퍼 바로 위에 일자로 된 상태에서 뒤집어가지고 이걸 넣을 때 이 온몸 파 있잖아, 이게. 파 쪽이 위로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이거 올라오게 해가지고, 눌러오면 됩니다. 이제 이쪽에 하면 또 순놈이 맞아야 되잖아요. 순놈이. 지퍼를 잠궜을 때, 이것도 지퍼 위에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으면 다시 빼가지고 해야 됩니다. 한번 해보고요. 채워보고 안 맞으면 빼가지고 위치를 다시 맞춰야 됩니다. 이것도 볼록 페인트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 이건 이제 빼야 될지도 혹시 모르니까 살짝은 모르는 거예요. 안 맞으면 또 빼야 되니까 맞을 것 같은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괜찮죠? 그럼 이렇게 못한 거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눌러버리면 되는데, 이제. 안 빠지게끔. 발로 누르든지. 너무 때려버리면, 안에서 꼬부라져가지고 잘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흥미가 못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뒤로 후진해서 다시 이렇게 나갑니다. 이제 시점만 이로 제끼고 밑에 걸리는 거 있으면 안 되죠. 막 그대로 박으면 됩니다. 사이로. 그러면 사이로 박는 게 제일 깨끗합니다. 그럼 나중에 걸리만 달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가운데가 사이를 바를 때는 항상 좀 신경을 바짝 써가지고요. 빨리 하지 말고, 빨리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뜯으면 또 한 일이니까. 이런 데 바를 때는 또 천천히. 잘 막힙니다. 밑에치가 밀려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반드시 밑에치는 잡아주면서 못 들어가게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박치고 넣고, 오른쪽에. 오른손 엄지가 지금 잡고 있습니다. 못 밀려가지고, 안으로. 여기는 한번 박아줘도 되고요. 안 박아줘도 되는데 한번 박아주겠습니다. 끝까지 갔다가 김밥구에서 노루 하나 열기로 이제 거의 옷 다 됐으니까요.
밑단 스크류하고 가려가지고 입고서 한 벌을 입고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옷이 이렇게 양복이랑 대충 만들어도 되는구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쉽게 다 됐습니다. 고리만 다르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고리는 다 다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 주름 위에 주름선에다가 하나 달아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반대로 달아줍니다. 뒤집어서 달아야 됩니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3인치로 잘랐으니까 한번 제 방식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뒤로 짓게 해서 약간 땡긴 듯한 힘 넣고 했잖아요. 이렇게 웨이브이시. 그리고 여기 하나.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 나중에 여기 박아놓으면 여기 노르발 하나가 남아서 너무 여유양이 많습니다. 여유양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제끼고 노르발 하나만 움직여가지고 딱 됐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주머니 한 가운데 엉덩이 부분에 두 개를 달아줘야 되겠죠. 엉덩이 부분. 드디어 완성이 됐고요. 밑단 스크류 치고 다리면은 되시겠죠? 깃발 좀 따고요. 됐습니다.
지금 옷을 다 만들었고요. 제가 한번 입어봤습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울 보니까 괜찮은 것 같죠? 그 뒤에도 괜찮고 이쪽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만져보면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정석대로 안 하고요. 하기 쉽게끔 해서 이렇게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소매도 보면은 이거는 복잡하니까 후회실 안 시키고 그냥 박아버렸어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단추 4개 달고 후회 시키면 또 복잡하고 그래서 쉬운 방법대로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풀면은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한번 순모 100%인데 양모가 한번 생긴 것 같아요. 중이 제 머리 못 감겠다고 제 옷을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이렇게. 영상 찍느라고 할 수 없이 한번 해봤고요. 이것은 대충대충 해서 초보, 중급, 누구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해놨고요. 나중에는 또 청석대역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입고서 이렇게 봤는데요. 괜찮고요.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거 시중에서 사려면은 보통 20, 100불짜리 한 200만원 넘게 달라고 합니다. 한 번에. 그래서 저는 제 옷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한번 해보니까 그런 데로도 괜찮습니다. 부속 원단값 다 해서 부속 원단값 다 해서 한 10만원이면은 바지 두 개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바지 두 벌감이 남아있고요. 그 10만원 주고 샀는데 이 정도 되면 한 6만원 정도? 순모 100%짜리. 이거 먼지가 묻어 탁하면 틀어져 버려요. 구김도 안 가고.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근데 옷은 한 번에 이렇게 잘 나올 수는 없어요. 바지 같은 경우나 상의 같은 경우나 상의는 가봉을 안 하고 바지는 가봉을 했거든요, 제가. 바지 가봉을 하니까 아주 멋집니다. 딱 나옵니다. 아주 멋져요. 내리고 싶네요. 아주 좋죠? 뒷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기장도, 상의 기장도 아주 좋죠? 딱 맞습니다. 상의 기장도 맞고, 전체적으로 잘 맞습니다.